어머, 나와야지. 가족들이 오랜만에 전백 고스톱을 쳐요. 그런데 자몽이가 고스톱판에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았네요. 여보,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결국 강제로 밀려나가요. 앉아. 오기가 생긴 자몽이가 고스톱을 배우기로 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한타랑 고스톱을 치려나 봐요. 집중해서 보지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역시 고스톱은 어려워요. 천단, 홍단, 고돌이, 쌍피, 피박의 광박. 도무지 어려워서 알 수가 없어요. 한 장을 내고 한 장을 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쇼당은 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자몽이는 공부 스타일이 아닌가 보네요. 엄마가 돈을 따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애교를 다 부려요. 엄마 혀가 구부러진 걸 보니 엄마가 또 났네요. 아빠가 3,000원을 폈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밑장 빼는 소리 다 들린다. 아빠가 밑장 빼다가 걸렸어요. 자몽이가 강하게 항의해 보지만 고스톱은 그대로 진행되네요. 자몽이가 우한 말을 찾아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이제 자몽이가 회를 뜨기 시작했어요. 좀 있으면 하토를 치겠네요. 통 맞다고요. 슬슬 잠이 오기 시작해요. 드디어 자몽이가 포기를 해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토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빠 많이 따서 자몽이 간식 좀 사주세요.